말하기입니다. 주중 9시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주중 영어로 During the weekday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9시부터 5시 사이 뭐뭐 사이 betwe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죠. 9 and 5 o'clock.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9 and 5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9 and 5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9 and 5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9 and 5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9 and 5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9 and 5 o'clock. 말하기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우리의 계획, our plans. 변경하다, 바꾸다로 생각하면 됩니다.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뭐뭐 할지도 모르겠군요. 뭐 말지도 모르다, 조심스러운 가능성입니다. 이때 쓰는 조동사, might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e might have to change our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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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표를 환불할 수 있을 겁니다. 환불하다, refu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표를 환불하다, refund tickets, 혹은 return the tickets,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죠. might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죠. Be able to. 그래서 might be able to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e might be able to return the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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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로자가 일요일까지는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일요일까지, 언제 언제까지?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일요일까지 by Sunday. 좀 더 좋아지다, 건강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때 쓰는 표현 get better. 뭐뭐 할 겁니다. 조심스러운 추측, 가능성,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Rosa might get better b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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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gi입니다. 그것은 방이 몇 개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물음으로 우리가 영어로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죠? 수에 대해서 How many? 얼마나 많은 방? How many rooms?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many rooms does i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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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월세는 얼마입니까? 월세, 영어로 rent, rent라고 하는 단어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입니까? 얼마, 가격을 묻는 표현 How much?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much is th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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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저에게 너무 비싸군요. 저에게. For me. 너무 비싼. 비싼은 expensive. 너무. Too expensiv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And the rent is too expensive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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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이 셔츠를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다, 교환하다. 이때 쓰는 표현 exchange. change는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니 바꾸니 교환하는 거 exchange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d like to exchange this shirt. I'd like to exchange this shirt.
I'd like to exchange this shirt. I'd like to exchange this shirt. I'd like to exchange this shirt. I'd like to exchange this shirt.말하기입니다.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죠? 문제. Problem. 그것에 문제. With it. Problem with it.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s the problem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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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그것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 영어로. Birthday gif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 was a birthday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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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a birthday gift.